아, 고추. 세척해서 말린 안동고추. 억수로 좋아요. 13,000원요. 한 근에 13,000원. 지난주보다 조금 내렸습니까?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13,000원 받았어요. 그랬어요. 네. 어, 영천보단 고추가 싸다. 영천 장보다 나아요. 예, 영천에는 14,000원, 15,000원이었는데. 13,000원. 예, 안동고추 13,000원이라 하십니다. 와, 고추 좋다. 예. 고추가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그냥 그늘에 사다가 놔두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꽂혀서 말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그늘에 두면 된답니다. 아, 고추 좋다. 13,000원. 꼭지를 다 뗀 거는 15,000원이라 하시는데요. 고추 정말 좋네. 건조가 바삭바삭 그래. 그러네. 어, 건조도 잘 되고. 15,000원이라 하셨죠? 네. 예, 15,000원. 아, 고추 정말 좋습니다. 지난번 시장하고 고추값이 그냥 같은데, 영천보다는 1,000원이 싸네요. 영천시장에서는 14,000원, 15,000원이었는데. 꽃이 좋다, 이거. 예, 꽃이 좋죠. 이건 얼마래? 15,000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머니, 이거 꼭지 딴 거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얼만데요? 15,000원 가시죠. 고추 정말 좋으네. 아, 고추 정말 좋다. 이거는 13,000원. 예, 이거는 13,000원 꼭지가 있는 거. 쭈그리하고 섞였잖아, 그러고. 요거는 진짜 좋으네. 아, 고추 좋습니다. 13,000원. 15만 원. 15만 원. 태양초 13,000원이네. 세설 세척에서 깨끗이 말린 안동고추. 태양초 13,000원. 네, 오, 좋습니다, 고추. 아, 완전반이라 이름이 있는 건데. 가지고 가겠나? 반으로 갈라가지고. 만 얼마, 열 건에 만 얼마라 하셨어요? 14,000원. 이처럼 해도 예. 꼭지 따고 말라고 나면 예. 집에 가면 예, 금방 줄고 나면 손해합니까? 이거는 꼭지 따도 열 건 되도록 해놨잖아. 그러면 어머니들이 앞대가리만 생각하지 마고 뒷대가리 같이 설명해. 14,000원. 이거는 꼭지 안 말라도 되거든 예. 꼭지 따도 열 건 되도록 열 건 반을 여놔거든. 근데 저기 12,000원 팔아도 예. 꼭지 따고 말라보고 나면 줄어보고 나면 더 손해잖아. 어머니들 그걸 모른다까요. 농사 지어 가져오셨는가 보지요? 예, 예, 예. 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머니들 그걸 모른다. 그걸 주는 사람들은 꼬치가 어디 꼬치인지도 모르잖아요. 비가 온 사람들은. 옷에 중구상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 사는 거는 손인데, 소비자들은 마음이지 뭐. 꼬치장은 얼마나 많이 말라서 보세요. 이런 고추는 진짜 좋아요. 매워요, 안 매워요? 이건 안 매워요. 보통입니다, 보통. 여기 매운 거 찾으시면 매운 거 있어요. 14,000원이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모자나 12,000원 해도 꼭지 따고 말라보면 금방 주거든. 그러면 돈이 15,000원이 없어져 붙잖아. 그러면 이거는 14,000원이다. 15,000원 더 못해보여서 14,000원 빼가 더 치나. 그래, 앞대가리만 생각하지 마고 뒷대가리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손님들 그거를 모린다 카이. 그러고 꽃이 질도 그래 농사 짓는 게 낫겠어요. 띠가 와가 파는 사람이 낫겠어요. 12,000원에 팔면 그 얼마 띠가 오겠어요. 10,000원에 띠가 오겠어요. 고추는 정말 좋으네요. 14,000원이라 하시는 거. 그래 그거를 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는 위하면 가지도 2,000원 한 봉지 샀어요. 저기 이거 전부지 넣어. 전부지 2,000원.
정구지 2,000원치 주소. 정구지요. 정구지 2,000원치. 아침에 비가 가지고 왔지매요. 비가 와가지고 있으니까 신문조래 해놔놓으면 돼야지. 아이고. 맛있다 연하고.